내가 일본에서 자판기 사왔다 헷. 뭐 자판기? 무슨 자판기를 사와 일본에서? 자판기 몰라? 동전 넣고 음료수 먹는 거. 진짜? 진짜. 동전 넣으면 음료수가 나와? 그럼 당연히 나오지. 그 큰 걸 어떻게 가져왔대? 그렇게 안 큰데? 또 거짓말이지? 또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거든! 내가 가져온다 뿐! 자판기를 어떻게 가져올래? 어? 그 무거운 걸 업고 올래? 나 진짜로 자판기 있는데 우리 집에 있다고 헷! 그래 그래 가져와봐 그럼. 내가 진짜 자판기 가져온다 헷! 내가 길거리에 자판기 설치해서 나 부자 될 거다 헷! 헷! 말처럼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뭐 좋은 곳에 설치해서 부자 될 거다 헷! 알레, 아가씨 자판기를 가져가십니까? 네! 이거 학교에 설치하면 애들이 많이 뽑아먹겠죠? 그럼 대박 나겠죠? 아, 신난다! 헤헤헤! 자, 자판기 나쁨! 와, 진짜 자판기잖아? 내 말 맞지? 내 말 맞지? 나 거짓말 안 한다고 뿜! 봐봐봐, 동전 넣으면 되는 거야? 잘 봐봐, 내가 꾸며준다 헷! 우리 이 포도 맛을 붙이면 여기에 포도 맛 음료수가 되거든. 짠! 이거 봐라. 멋지지? 뿌! 사과 맛도 해주고 뿌! 앙팡맨! 보리차까지 완성시키면 됐다 뿌!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간판을 세우고 오! 이 뒤에 음료수를 넣어주거든. 자, 넣어볼게. 포도 맛, 사과 맛, 보리차, 포도 맛, 사과 맛, 보리차 넣어주면 끝! 이제 동전으로 넣어볼게. 여기다가 넣고, 뭐 먹을까? 나는 포도 맛. 우와, 나온다 뿜! 우와, 진짜잖아? 너 뭐 먹고 싶어? 말만 해봐. 나는 포도. 포도? 그럼 잠깐만. 자, 포도 먹고 싶다 했지 너? 동전을 넣어주고 포도 맛. 나왔다. 아, 나 튀는 거야. 고마워. 주다니, 내가 먹으려고 뽑은 건데. 흥, 시원하겠지? 뭐야, 그럼 뭐 마시고 싶은지 왜 물어봐? 그래, 약 올리면서 먹지. 르르르르르. 야영 갈래? 너 일부러 나 약 오르게 하려고 그런 거라고? 너 일로 와나? 네, 너가 내 말 안 믿어줬잖아. 너가 돈 내고 뽑아 마셔라. 힛, 힛. 진짜 양 갈래? 약 오르게 하네. 이 자판기 진짜였잖아? 복수할 거야. 이제 자, 장사를 시작해볼까? 자판기 장사! 목이 좋은 곳을 찾아야 될 텐데 칠판 앞에다 놓으면 애들이 많이 뽑아먹겠지? 헷! 좋아! 장사를 시작해야겠다! 우선 음료수를 넣어주고 자판기를 뒤로 돌려서 음료수를 넣어줍니다. 보리차 헷! 아, 힘들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될 텐데 한번 잘 드나 볼까? 넣고 동전 넣고 사과 맛. 아, 잘 됐네. 헷. 우와, 자판기로 부자 될 생각하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떨리고 설렌다. 헷. 내 사업 계획이 잘 먹혔으면 좋겠다. 그럼 한 시간만 있다가 와봐야지. 헷. 진짜 양갈래. 자판기를 샀잖아? 나는 하나도 안 주고. 어? 동전이 떨어져 있다, 동전. 아, 신난다. 이걸로 하나 뽑아 먹어야지. 양갈래가 떨어뜨리고 갔나 보다. 포도맛 먹어야지. 아, 신난다. 내가 먹고 싶은 포도맛 나왔잖아. 아, 진짜. 아, 맛있잖아. 양갈래 자판기 하나 있다고 되게 잘난 척하네. 열받아. 짜증나.
뭐야? 돈도 안 넣었는데 음료수가 나왔잖아? 뭐야? 공짜 음료수가 하나 더 나왔어? 이거 기계 고장이네? 그렇다면? 어? 또 나온다 또 나와? 그렇다면? 또 누르고? 어? 또 나오잖아? 또 누르고? 또 나온다? 또 나오고? 동전 하나 넣었는데 공짜 음료수가 우르르 나오잖아? 신나. 난 이걸로 음료수 부자다. 설마 거스름돈도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어? 아까 내가 넣은 돈도 나왔잖아? 어? 부자다. 난 그러면 공짜로 음료수 6개를 먹는 거야. 아, 공짜로 음료수 6개. 쌤통이다 양갈래. 도망가야지. 나는 양갈래. 나는 부자를 꿈꾸지. 나는 양갈래. 세계 최고 자판기 부자 꿈꾸지. 헤이. 와, 어디 보자. 내 자판기 잘 있었니? 어떻게 돈 많이 벌었니? 헤이. 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돈 많이 벌었겠지? 헤헤헤. 어디 보자. 왜 돈이 하나도 안 벌렸지? 음료수도 하나도 없잖아. 무슨 일이지? 어떻게 음료수만 빼간 거지? 돈도 없는데. 갈래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빠가 준 사업비로 자판기 사업을 시작했는데 망했어요. 갈래 아가씨, 사업엔 영 재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누구야? 내 자판기 사업을 망친 사람이. 뭔데 그래? 야, 나 믿어 안 믿어? 난 널 믿어본 적이 없어. 내가 공짜로 음료수 먹게 해준다니까? 공짜 음료수? 어떻게? 잘 봐봐. 여기에 동전 하나 넣고. 에이, 동전 넣고 음료수 마시는 건 뭐 공짜는 아니지. 끝까지 봐봐. 너무 마시고 싶냐고? 나는 보리차? 취향 특이하네. 기다려봐. 여기 보리차 있지? 누르면 봐봐, 보리차지? 오, 보리차 고마워. 귀여워 미키. 그리고 잘 봐봐. 나 포도 마시고 싶거든. 짠, 포도 나오지? 우와 대박.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하긴, 양갈래가 바본 거지. 고장난 자판기를 가져오다니. 봐봐, 이렇게 먹고 싶은 거 있잖아. 그냥 계속 나와. 이거 봐. 재밌지? 우와, 진짜 다 나오네. 야, 근데 너 그러면 도둑질 하는 거 아니야? 도둑질이라니? 나는 청정당당하게 이 기계를 잘 만져서 허점을 발견해서 내가 얻은 건데? 그게 도둑질이야, 박세인. 뭐라고? 야, 오비키, 너 내가 음료수 사줬는데 너 나한테 그럴 거야? 내 음료수 내놔? 야, 너희들! 양갈래 잡아! 음료수 마셔. 자, 너네 마셔라 뿌. 나는 사업 접는다 헷. 오, 고마워 양갈래. 잘 마실게. 좋아, 오늘도 신나게 자판기 사업하고 접기 대성공 뿌.